이것을 요련와라 이름하며. 그러니까 취하지만 아니하면 비환도 없고 환도 없다 이거죠. 진망을 다 초월하죠. 진과 망, 허망과 진실까지도 다 떠난 그 자리가 상대를 초월해서 절대의 경지에 가는 그 자리를 묘련화라고도 이름한다. 법화경을 묘련화라고 했죠. 묘법 연화경. 묘법 연화 바로 법화경과 같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법화 아니오. 묘법 연화 부처님의 깨달음 정각이 묘련화라요. 법화경에서 그 불지견을 말했죠. 불지견이 바로 실상의 본체 아니오. 그것이 바로 연이 연꽃이 필 때 열매가 맺히는 도리. 중생의 그 육군 속에 열애장성이 바로 누구한테나 그 갖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꽃이 필 때 열매가 맺히는 묘한 연꽃과 같은 거예요. 연꽃은 비유로 말한 거죠. 그렇다면 능엄경이 법화경의 그야말로 참 중요한 그 법화경은 가장 아름무기라요. 방 안에 깊숙한 따뜻한 그 깊은 신뢰와 같죠. 법화경은 신뢰가 되는 게 바로 능엄경이요. 금강왕 부각이라고도 이름하며. 금강왕 부각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왕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은 가장 굳고 예리한 금강 그 철퇴 금강석이죠. 금강 다이아몬드 제석천왕이 가지고 있는 그 금강 철퇴라요. 그와 같은 제석천왕이 가지고 있는 금강과 같은 보배로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금강 반야와 같은 말이죠. 금강경에서는 금강 반야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관조 반야, 칠상 반야 두 가지를 다 말한 거죠. 보각이라는 말은 관조 반야, 칠상 반야. 반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반야를 설명할 때 반야는 지혜인데 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칠상반야 관조반야 문자반야 이렇게 있죠. 보각이 바로 이거라고 지금 말하죠. 정맥수에서는 보각이란 말은 금강왕 보각은 바로 칠상반야하고 관조반야다. 문자반야도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깨달은 사람이 설법하는 것이 바로 경전이 문자지요. 그 도리를 설명한 말과 글이 문자반야죠. 칠상반야는 그 마음자리가 칠상이죠. 그 마음자리를 깨달으려고 공부하는 것이 관조라요. 도를 닦을 때 관조를 가지요. 그 두 가지 반야가 바로 금강왕 보각, 보각이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육근의 안에 있는 열애장 노진여성 그 자체가 바로 금강왕 보각도 되고 묘련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환 삼마제라고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환과 같은 삼마제라. 지금 삼마제 법문이죠. 사마타 법문은 끝났고 여기서는 이제 삼마제 닦는 법을 말하죠. 삼마제라는 것은 평등하게 갖는 것을 등기를 말하죠. 삼마제. 그 전에 삼마제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삼마제.
한마디는 평등하게 잘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마음이 등지하는 것을 정해가 균등한 것을 산마지라고 해요. 본래 닦을 것도 없고 본래 징할 것도 없는 그 자리를 닦는 것 없이 닦고 끊는 것 없이 끊으니까 그걸 여환이라고 해요. 환수 환징이라고 하지요. 환으로 닦고 환으로 징득한다. 닦을 것도 본래 없고 징득할 것도 본래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닦고 징득하는 그런 것을 환으로 닦고 또 환으로 징득한다 해서 환수 환징이라 그랬더니 여환이요. 환과 같단 말이죠. 여환인 참마제라. 그 도리야말로 탄지의 족 무학이라. 손가락에 한번 탕 튕기는 이 순간에 무학 그 배움을 떠난 배움을 다 초월한 무학의 도를 뛰어넘는다. 아라한만 되어도 무학이고 마음의 번뇌를 떠나버리면 무학이지요. 절학무의 한도인 그야말로 무학대사도 그런 의미에서 호를 무학이라고 했죠. 탄지에 이게 바로 돈교 법문이죠. 돈교 사상이죠. 탄지에 무학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탄지란 말은 굉장히 빠른 시간을 말하죠. 가장 속한 가장 신속한 시간에 무학을 뛰어넘는다. 하나를 다 끊으면 일체를 닦게 되고 하나를 끊으면 일체를 끊게 되어서 이 육근을 처음 풀 때 인공을 얻고 그래서 무학과 똑같죠. 조금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법공을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구공까지 아공, 법공, 구공 인공이냐나 아공 아니요? 아공과 법공과 구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무학을 뛰어넘는 거죠. 이 아비달마는 이 아비달마 이런 법을 아비달마라고 했어요. 아비달마는 범어요. 아비달마는 비교할 수 없는 법이다 말이에요. 무비법. 구사론의 아비달마는 조금 그 번역이 여러 가지인데 구사론의 아비달마는 대법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번역은 무비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비교할 수 없는 법. 범어의 아비달마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무비법. 대법이라도 하지요. 대법.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 아비달마 순정리론 소승 논장 가운데도 아비달마가 많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아비달마는 무비법. 비교할 수 없는 법이다. 최고 법을 아비달마 최상승이라는 그 뜻이죠. 이 최상승 법은 시방 바가범의 한길로 법사처럼 한길로 열반하는 문이다만 다 시방 열애가 다 이 법으로 통해서 이 법을 거쳐가지고 이 법을 통해서 열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두 길이나 뭐 세 길이나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 한 길을 통해서 간다 이거요. 경부선 것이 타고 대구 부산 대구하고 저 서울로 가듯이 그 한 길로 간 것처럼 한 길 열반의 길이다 말이죠. 바가범은 부처님을 바가범이라고 합니다. 대법이라고 하는 그 말은 대법은 여기는 대는 관조가 되고 법은 실상이 됩니다. 대는 관찰에서 상대에서 마음에 관찰하는 것을 대라 하고 마음에 관찰할 대상 그 본래의 법 자체를 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가 되죠. 이건
지가 되고 대자는 능소로 봐도 되죠. 여기는 마음이라면 여기는 경계가 되죠. 이 법은 대법이 여기는 능이면은 이쪽은 소가 되죠. 대법이라고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대법은 관찰하는 것을 관찰은 대가 되고 그 관찰하는 대상이 이제 법이라요. 관찰할 그 입법 관찰할 입법이란 말이죠. 또는 그 경법 관이 주가 드디어 염불을 할 때 염을 하는 것은 관과 같고 여기서 이제 부처를 생각한다면 부처는 경법과 입법과 같죠. 염불 할 때 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은 저 상대 아미타불이고 그러면 염불하는 마음은 여기서 말한 대가 되고 염은 니꼬로 대가 되고 염불하는 그 마음은 불은 이렇게 이제 불은 법이 되죠. 경계 그렇게 해서 대법으로 말한 겁니다. 관법을 닦지요. 관법을 닦는 그 사람 주체는 대가 되고 관자는 대와 같은 말이요. 대는 대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대자는 대관한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법은 법이란 말은 뭔 뜻이냐면 그 대관은 여자 구체적으로 대는 대법론으로 대법이라고 번역할 경우는 대는 대관을 말하고 내가 어떤 대상을 두고 관찰하는 관자와 같아요. 대자는 가령 우리나라 선수가 미국 선수하고 같이 싸우면은 우리나라 선수는 저 싸울 상대가 있어야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서 말하면 우리나라 선수가 대가 되고 저쪽 선수는 법이 되죠. 예? 저쪽 선수는 이쪽에서 보면은 법이 되고 내 쪽에서 보면은 대가 돼요. 그러니까 대는 상대해서 관찰하는 대관을 말하고 법자는 이 대법이라고 할 때는 대관에 부응되는 그 상대 대상을 법이라고 해요. 뒷자리로 쓴다면 청소를 간다면 뒷자리는 이제 대가 되고 먼지는 법이 되는 거죠. 먼지를 씻어대니까 씻는 것은 대가 되고 씻는 것이 대가 되고 먼지는 법이라요. 그와 같이 어떤 진리나 어떤 법을 관찰할 때 관찰하는 그 주동자는 주동 그 능력은 대가 되고
관찰할 대상이 되는 그 소는 법이라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여기서는 비교할 수 없는 원래의 범어는 무비법이 원칙이죠. 아자는 언제든지 무자로 번역하잖아요. 아미타불 무량수. 그리고 비자가 비라요. 한자로 이렇게 하면 아는 언제든지 무로 말하지요. 또 비 아비 할마 달마대사 갈 때 달마는 법으로 번역하잖아요. 이 자는 이 빗자는 이 한자로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비교 빗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란 무비의 뜻이고 달마는 법이고 해서 무비법이란 말이요. 이 아비달마 최상승 법이야말로 시방 바가범. 바가범이란 말은 부처님을 바가범이라도 가지요. 바가바라 하기도 하고 바가범이라 하기도 하고. 원각경에는 부처불자 안 쓰고 범자 바가바로 나오죠. 바가바나 바가범이나 같아요. 어떤 데는 바가 바로 되기도 하고 또는 이 자를 바가 범으로 든 데도 있고 범어가 이건 부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가바라는 말이 바가범이라고 하든지 바가바라고 하든지 여기에는 여섯 가지 의미가 있어서 번역을 하지 안 하고 그냥 쓰지요. 번역하면은 이 뜻이 다 안 나오죠. 여섯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가바. 바가범은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부처님은 자제하시다. 여러 가지 속박에서 벗어나서 해탈했기 때문에 온갖 고통이나 온갖 그 여러 가지 번외장, 소지장, 모든 업장, 보호장 모두 그런데 걸리는 바 없이 자제하시다 말이야. 이건 이제 깨달은 마음에 대한 지혜를 말한 거죠. 해탈의 덕 같은 거. 그런 것이 자제를 말하고. 여기 치성과 단어만, 치성은 광명을 말합니다. 몸에서 나오는 광명이 눈부시게 성할 짓자죠. 눈부시게 굉장히 성대한 광명을 놓기 때문에 광명을 뜻해서 치성이라 했고, 단음이란 말은 몸매가 30 이상 80종호 몸매가 가장 단정하고 엄숙하다. 엄아름자요. 엄아름자를 쉽게 쓰려고 그랬어요. 하음경, 등음경, 검자요. 단음하다. 단정하고 장엄된 그 몸매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름을 또 말합니다. 부처님 이름이 시방세계에 두루 알려져 가지고 영칭이 가장 위대하다. 부처님은 온갖 재앙을 다 소멸해서 재앙을 초월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길상이요. 부처님 가슴에는 이런 것이 나와 있지요. 이것도 길상을 뜻하지요. 또 부처님은 가장 이 세상에 제일 가는 천상천하 무여불,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그래서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바가범을 여섯 가지로 말합니다. 열반이란 말은 그 전에 많이 말했으니까.
생사를 해탈한 것. 원적, 멸도, 정멸, 여러 가지로 번역하지요. 열반은. 거기까지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에 아난과 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 열에께서 위없는 최상의 자비스러운 가르침인 기아와 가타가 잠유하여 석길자 석길주자 잠유하고 정미롭고 맑아가지고 묘한 이치가 설법하신 묘한 진리가 청철함을 맞고 사무침을 가슴 속이 시원하게 참 막힘없이 그야말로 툭 튀인 그런 법문을 듣고 오고 말이죠. 아난과 대중들이 그걸 들었단 말이죠. 기아와 가타는 기아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말한 것이 기아고 가타라고 한 것은 처음으로 나오는 것을 가타라고 하지요. 기아 가타. 범하라요. 개송인데 개송 가운데도 기아는 위에서 말한 말을 이중으로 복창한 개송이고 중송. 중송이라 하기도 하고 응송이라 하기도 하고 12부 경에 나오죠. 개경 응송 개경 응송 여수기 풍송 자설 금년기 가타라는 것은 가타 가타부터 하는 발음이 똑같으네. 가타란 말은 풍송이라요. 둘 다 개송은 개송이요. 이것은 고깃송이라고 하지요. 고깃송. 풍송을 고깃송이라고 합니다. 뭐가 다르죠? 에? 뭐가 달라요? 가타, 기아 의미가 가타와 기아란 말이 다 범어인데 인도 말인데 번역하면은 기아를 중송이라도 하고 응송이라도 하고 가타는 풍송이라 하기도 하고 고깃송이라 하기도 하고 뭐가 다르죠? 기아는 위에서 말한 경문을 두 번 이중으로 다시 이제 밝힌 것을 중송이라고 하고 그 이제 거기에 장문에 응해서 밝힌 개송이고 가타는 그 전에 경문에 없는 것을 개송으로만 나오는 것 개송으로만 나오는 것을 고깃송이라 해서 위에 문장에서 말한 적이 없는 외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송이죠. 여기는 단이라면 복창이죠. 단창이고 코트로 한 것 그것만 달라요. 두 가지를 다 말했죠. 여기는 가타와 기아가 다 나오죠. 위에 것은 위에 것을 것이 이제 뭐 말한 것 저 위에서 뭐 결해가 동소인하고 뭐 그런 거 중간에 무실성일세 치고로 약 교로하니라 그 말은 위에도 나왔었죠. 교로와 같다는 말 위에서 나온 말을 두 번 한 것은 그건 이제 기아가 되고 안 나온 말들이 되게 또 나오죠. 미회하면 직무명이요 발명하면 페노타이니라 뭐 해결이 인차제하야 육회 일영망 그런 것들은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그건 풍송이죠. 고깃송 같아죠. 그리고 아난과 대중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법문을 듣고 눈과 마음과 눈이 마음 눈이 개명이 되어서 열려가지고 밝아서 미직률을 탄복하니라 미직률을 찬탄하니라
일찍이 없었던 내용이라고 옛날에 말하지 아니했던 그러한 보기 드문 처음 있었던 법문이라고 굉장히 감탄을 했다 그 말이죠.